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만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결의가 항거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중러 군사동맹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큰 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 평화 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되는 등 한일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날 제국주의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심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